경북사립학교들이 교직원의 횡령 등으로 감사 처분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은 돈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사립학교 8곳이 감사에서 11건을 지적받고 변상해야 할 47억 8천만 원 가운데 30억 8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. 경북교육청은 법인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를 반영하며 재정조치 이행을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